점막이 두껍고 이렇게 상단 혹은 중앙 쪽에 작은 홀이 있다 하면은 봉합을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면 상방에 작은 홀을 하나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니들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봉합을 할 때에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누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멤브레인 하방을 조심스럽게 잡고 풍가를 시킵니다. 다음에 이제 위쪽 상단에 뚫어둔 홀로 니들을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통과시킨 이후에 이제 봉합사를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다.